22년 국내 전기벤 판매 등록 1위 마사다 전기벤 2인승, 4인승 그리고 구조 변경 캠핑카 영상입니다. 마사다 전기벤은 화재 위험이 없는 리튬 인산 철 배터리, 충전 호환성과 현대 버터 EV, 기아 봉고 EV보다 빠른 충전 시간, 정비 사업장에 입고되지 않아도 차량 자체 진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및 삭제 등 OTA 서비스가 국내 최초 상용화된 전기 벤 차량입니다. OTA 서비스는 현대 기아 자동차도 2025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다용도 전기벤 마사다 차량은 22년 전국 구입 지원 보조금 2천만 원 평균, 사업자님 정부 140만 원 추가 지원, 마사다 투벤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340만 원, 마사다 포벤 350만 원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환급 대상, 추가 세제 혜택과 전기 승용 대비 평균 3배 이상 구입 지원 보조금이 많은 정차 가격대 구입이 가능한 다용도 전기벤 차량입니다. 마사다 전기벤 차량의 가장 큰 보유 가치는 차량 전장과 전폭 그리고 적재 공간 활용성에 있습니다. 마사다 전기벤은 전장 4,500mm, 전폭 1,680mm, 가로, 세로 주차 면적이 준중형 승용차인 아반떼보다 작습니다. 아반떼 승용 자동차보다 전장 전폭이 작지만 2,160mm의 넉넉한 적재 공간은 다양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배달 운송 업무 용도 외 출퇴근 캠핑카 등 다용도 활용성이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마사다 전기벤 차량은 3만 원에서 6만 원대 카 에어매트를 적재 공간에 설치, 취침 등 레저 활용을 하시거나 낚시 등 3만 원에서 역시 6만 원대 야전 침대들을 설치, 2160mm 마사다 전기벤 적재 공간 내에서 취사와 친환경 전기벤 차량 도킹 텐트 연결,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반세기 자동차 영업 아우터 컴퍼니 윤 부장입니다.